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술 먹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뉴를 다안 먹고, 좀 먹다가 술안주를 좀 남길 거예요. 사다 덩키님, 서포터 가입도 감사합니다. 사다 덩키님. 다안 먹고 술 먹방 술안주를 좀 남길 거고요. 라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통통한 여우 라면인데, 이거 홈플러스에서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지금 막천 얼마에 팔고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2천 얼마 주고 샀거든요. 한달 전쯤에. 하여튼 뭐 이거 굉장히 싼게 이거 다섯 봉지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라면이 컨셉이 약간 너구리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저기 다시마를 제가 넣었어요. 다시마가 이게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 어떤 거 어떤 라면에는 다시마가 이제 두개 들어있더라고. 다시마가 두개 들어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이제 넣도록 할게요. 잠깐만. 물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야, 우리 사자 덩키님께서, 야, 저기 스티커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사자 덩키님, 스티커 한개또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 물좀더 넣어야 된다. 자, 내가 끓여봐서 아는데. 아, 이 정도는 될것 같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기. 조금만 더 익힐게요. 조금만 더. 안 싱거워요. 자, 그리고 저기 피자 한번 먹어야지. 피자 말고 치킨을 먼저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자, 교촌 레드 오리지널, 교촌 레드 오리지널 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매콤한 그 치킨이에요. 맛있어. 요즘 찌개다. 뽀뽀살이다. 쿠쿡님 스티커 5개 감사드리고요. 쭈댕님께서 서포터 가입도 감사합니다. 163번째 스티커 10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드리고요. 매콤하네요. 매콤합니다. 이거는 저 피자 오레라는 곳에서 시켰거든요. 엠 사이즈 한 판. 매콤 불고기하고 갈릭. 이쪽이 매콤 불고기고 이쪽이 갈릭인 것 같아. 매콤 불고기, 갈릭. 이렇게. 치즈가루도 좀 뿌릴게요. 치즈가루. 숟가락 다 뿌려야지. 매콤 불고기랑 갈래. 그래, 핫소스도 제가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핫소스. 핫소스가 이제 두개 있거든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저기 면을 또 투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다섯 봉지, 영어랑면 다섯 봉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만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술 먹방 하는 날이라서, 피자하고 치킨을 조금씩 남길 거야. 피자에다가 이따가 저 소주 먹고, 치킨에다가 이따가 저기, 어이구야. 다시마 하나 더 나왔네. 치킨에다가 이따가 저기 맥주 먹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맥. 소피 치맥이 되겠습니다. 소피 치맥. 이게 저기 어우랑면이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말씀드린 약간 저기 컨셉이 그거거든? 저기 너구리 컨셉이거든요?
너구리. 너구리가 약간 면발이 좀 굵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컨셉이야. 물 많이 안 넣었는데. 자, 이제 피자를 한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요 피자가 그거거든요? 어우, 밑에 빵이, 야, 씨, 이거 무슨 빵이 또. 보통 밀가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빵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막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이게 메콘 불고기인 것 같아요. 메콘 불고기. 아유. 어, 매콤해. 매콤해요. 오늘 두 번째 끼입니다, 두 번째 끼. 맛있다. 맛있어요. 배고프면 언제나 맛있어. 라면 다섯 봉이 되겠습니다. 라면 다섯 봉. 모모 리리리님 안녕하세요. 아, 물 빨리 끓여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샐러드예요. 고구마 샐러드랑 이거 무슨 옆에 무슨 샐러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샐러드 맛있을 것 같아. 샐러드. 자, 치킨을 하나 더 뜯도록 해볼게요, 치킨을. 치킨을. 먹방에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너구리보다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구리 컨셉인 것 같은데, 너구리보다 맛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매운데, 뭐 심하게 맵진 않아요. 매운 치킨이 아니라 매콤한 치킨. 랑방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라면이 이제 저희 거기다 이거 하고 있는데, 오씨, 국물이 살짝 흘렀나? 매워. 뒤끝이 있네요, 확실히. 뒤끝이 있네요. 닭이 조금 해가지고, 저기,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닭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뒤끝이 있네요. 처음에 안 매운, 약간 살짝 매콤했는데, 뒤끝이 있네. 그좀 맵네요, 아주. 자, 시청자분들, 이제 라면도 다 익은 것 같아요.
라면 다 익었으니까 라면 저기 라면 빼고 생각도 이제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랑면. 김치 싸서 먹어야지. 뭐야, 완전 너구리인데? 맛이 너구리네요. 너구리랑 맛이 거의 비슷한데? 면발이 굵어서 맛있어요. 너구리 먹는 것 같아. 너구리. 너구리 먹는 것 같은데 너구리보다 이게 가격이 훨씬 싸잖아. 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 다섯 봉지에. 홈플러스에서 나온 라면이요. 여우랑면. 다시마. 하루에 몇개 드세요? 하루에 두개 아니면 세 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기 3kg 빼고 왔다고. 오늘 운동하기 전에 한76 정도 됐거든요. 76점몇 이렇게 됐는데 운동하고 나서 한73 정도 됐어요. 73 왔다 갔다 아마 이 정도. 한 25kg 정도 뛰면 3kg 빠져요. 25kg. 뭐안 믿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믿으셔도 되는 거죠. 믿고 싶으시면 저희 동네에 찾아와서 저를 저랑 같이 운동하러 가시면은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운동하러 가면 됩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나고요? 소주 한두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소주 두 병. 치킨도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먹거든요. 거의 방송할 때마다 먹으니까 거의 뭐한 달에 한 수십 개 먹는 거지. 라면 한 달에 수십 개, 한 달에 수십 개.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어릴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체중 관리를 합니다. 달리기도 하고요.
자, 시청자분들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저기 매콤 불고기 먹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갈릭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갈릭 피자. 그러니까 마늘이 들어있는 거죠, 마늘이. 갈릭. 코비왈님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오셨네요. 맛있다. 학학 소리 왜 나는 거예요? 버릇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안경 벗어봐요? 안경 벗었어요. 안경 쓰려나 봐봐. 옛날에 제가 안경 벗고 저희 방송한 적 있거든요. 안경 벗고 방송하니까 나보고 제발 안경 쓰고 방송하라는데. 그래서 안경 사서 이거 방송 안경 쓰고 방송하는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더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교촌이 한 마리 양이 너무 작어. 술은 소주하고 맥주하고 막걸리 먹을 겁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이따 술 먹방 있어요. 소주, 맥주, 막걸리. 소주, 맥주, 그리고 막걸리. 최식 주의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최식 주의자님. 라면 불면 어떡하냐고? 불어도 그냥 먹는 거지. 근데 이게 저기 약간 너구리 스타일의 라면이거든요? 너구리 스타일의 라면이라서 쉽게 잘 안 불어요. 면발이 굵어가지고. 면발이 굵어서 쉽게 잘 안 불어요. 맛있어.
자, 시청자 여러분들 라면 맛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12시 넘었으니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피클도 한번 먹어볼게요, 피클. 라면 무슨 맛이에요? 라면 너구리 맛. 너구리 맛이랑 똑같아. 라면 너구리 맛. 본 BJ가 사실 너구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라면이라는 게뭐다 맛있지 않습니까? 너구리나 뭐 너구리 아닌 라면이나 뭐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면 맛이. 본 BJ는 참깨라면 좋아합니다. 참깨라면. 자, 이제 저기 메뉴 체인지. 치킨을 뜯도록 할게요. 야, 우리 저기 모모 리리님께서 아하, 우리 모모 리리님. 감사합니다, 모모 리리리님. 야, 우리 모모리리님께서 풍선을 선물해 주셨어요. 모모리리님 100개. 야, 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모모리리리님. 감사합니다. 모모리리님을 위한 치킨 하나 또 뜯도록 해야지. 치킨이 진짜 조그마한데, 와. 오늘은 저기 이종혁, 박해일 뭐 배우 위주로 나오네요. 송중기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영화 배우를 닮았나? 사실 원래 좀 개그맨 닮았다는 게 많이 드는데, 박슬기. 아, 제가 박해일하고 박슬기를 닮았잖아요. 그러면 박해일하고 저 박슬기도 둘이 서로 닮은 건가? 여기 이 봐봐, 이 치킨이 교촌 치킨이 보면은 닭다리가 진짜 조그마하다니까. 이거 봐, 닭다리가 진짜 조그마하다니까. 퍽퍽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여기 내가 봤을 때한 8호닭 쓰는 것 같아, 8호닭. 8호닭.
술 먹방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피자는 저희 피자 오레라고 하는 그 체인점이 있나요? 피자 오레라고 하는 체인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피자 오레라고 하는 곳이 뭐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술 안주는 이거 좀 남기고 이거 좀 남길 거예요. 음식값은 제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아, 여기는 제 방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제 방이에요. 직업은 먹방 BJ. 제가 먹어본 닭 중에서 제일 큰 닭은 노랑통닭이야. 꼬몽님 안녕하세요. 꼬몽님 안녕하세요. 이거 날개 같은데? 전 BBQ가 제일 나은 것 같아. BBQ, 저기. 황금 올리브, 양념. 황금 올리브 치킨하고, 그 다음에, 뭐, 자메이카 통닭은 이것도 맛있죠. 아, 맞다. 라면 먹어야지. 맞아. 라면을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라면도 다 먹어야지. 라면 빨리 먹어야겠다. 맛있어. 신상품인지는 모르겠는데 홈플러스 있길래 사와봤어요. 맛있네요. 야, 이거 가성비 진짜 제대로인데 완전히. 이게 다섯 봉지 1,000원 하거든요. 지금 1,000원 얼마라고 그러거든. 다섯 봉지 1,000원인데 너구리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천얼만지는 그건 난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하던데 천얼만지고 자기 샀다고. 저는 2,000얼마지고 샀거든요, 한달 전쯤에. 홈플러스 마크 이렇게 치킨 라면들이 이렇게 보면 있거든. 그런 라면들이 좀 이렇게 싸더라고 보면. 진라면 다섯 봉지 1,900원. 진라면도 막 되게 싸요. 진라면, 스낵면 막 이런 거 되게 싸잖아. 다시마를 다 먹어야 돼. 배는 안 불러요.
봄피제 옛날 라면 12봉지 먹었거든요. 5봉지밖에 안 먹었으니까 배부를 리가 없지. 12봉지 먹고 어땠나요? 어떤 게 물었대? 배불렀지. 배불렀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더 넣으면은 한 13봉지까지도 넣을 수 있겠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꾸역꾸역. 선생님들 여기 라면 이제 부스러기 남았거든요. 부스러기는 제가 이제 안 먹도록 할게요. 야우. 야, 우리 저기 뿌니 회장님. 야, 우리 뿌니 회장님께서 별풍선을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뿌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뿌니 회장님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우. 야식일 뿐이야. 햄버거 나중에 저기 햄버거 나중에 20개 사다놓고 나중에 저기 40분 컷 스피드 먹방도 한번 할 거거든요. 잠깐만. 내가 이거 저기 타이머를 내가 사봤어요, 이거. 타이머. 40분에 맞춰놓고 햄버거 20개 사다 놓은 다음에 몇 개까지 먹나.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나중에 햄채 몇개 먹나, 40분 내에. 타이머 여기다 올려놔야지. 타이머. 자, 시청자분들 이제 라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라면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 치킨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좀 많이 드세요. 라면만 먹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메뉴들이랑 같이 먹고 있는 거죠. 다른 메뉴들이지 않습니까? 옆에 피자라든지 치킨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먹도록 할게요. 아, 채팅창 내려달라고? 잠깐만요. 자, 매콤 불고기. 이거 매콤 불고기요. 피자 위에 샐러드 올려 먹으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샐러드지? 이거 감자 같은데? 이건 고구마고, 호박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맛있다. 이건 감자인 것 같고, 이건 호박인 것 같아요.
키는 176. 잠깐만, 콜라는 하나 땄거든요. 콜라를 자, 그 다음에 또 피자를 또 뜯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아리님께서, 야,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1114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항아리 아리님, 이걸 여기다 올려 먹으라고 했지. 호박에다가 올려가지고, 나 요거는 이제 감자인 것 같은데. 아이폰에도 요기요 어플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기요 쿠폰이 있지 않습니까? 요기요 쿠폰, 요기요 쿠폰을 까시고 터치로 주문하는 거 있거든요. 요기서 결제, 요기서 결제 터치로 주문하시는 거 있는데, 그걸로 주문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가 야식 먹자거든요. 5월달부터 야식 먹자, 야식목자를 입력하시면 3,000원 할인이 됩니다. 5월 31일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2만원짜리 이제 17,000원에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할인되는 그 음식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멕시카나가 3,000원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식목자를 같이 할인을 하면 6,000원 할인이 돼서 먹는 거죠. 목소리님, 일단 경고 한번. 목소리님, 만원 할인되는 거 있어요. 맞아, 그거 5월 5일하고 5월 6일날 만원 할인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 BJ 홈피에 가시면은 저기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치즈 크러스트 말고 바사삭 드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면은 왜 항상 드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라면을 항상 좋아하시니까. 자, 이제 치킨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까르르 까깡님, 자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모가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닭의 모가지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 옷한 6, 7년 됐어요, 산 지. 6, 7년. 저 죽을 때까지 아마 입고 다닐 것 같은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꼬몽님, 안녕하세요. 우리 저희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저기 좋아하는 말이 저런 말이죠. 교육자는 무슨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 최고 통치자들, 최고 존엄한 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저런 말이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독재자들이 특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직업은 역사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먹방 배달이. 지금 먹방 배달이. 이건 딸기. 커서 뭐할 거예요? 이미 다 컸는데.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지금 먹방 BJ 할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본 BJ는 본 BJ는 전공을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역사 저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할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한국사 관심 있으신 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듣는 거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런 거, 저기, 한국사 강의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면은 베스트 BJ도 뭐잘 준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베비 추천, 감사합니다. 세경 이인님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버섯 같은데? 라면 다 먹었는데? 이거는 저기 호박 샐러드, 그다음에 감자 샐러드 같아요.
와우. 야, 우리 뿌니 회장님, 저기, 아, 우리 뿌니 회장님, 풍선 100개를 또. 아, 지금 이제, 뭐, 뿌니 회장님께서 우리 가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뿌니 회장님 출근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뿌니 회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셀 기꾼님께서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진희님, 안녕하세요. 이 닭에 먹으면 은근히 뼈가 걸린다니까? 은근히 뼈가 걸려서 다시 씹어야 돼. 다시 봐야 돼. 자, 시청자분들, 저기, 닭을, 닭 한, 이거 세 조각 먹고, 그리고 피자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술안주로 먹을게요. 이렇게만 먹고, 이거랑 이거 세 개만 먹고, 제가 저기, 19금 걸도록 하겠습니다. 술빵빵 하도록 할게요. 일단 피자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저기 냉동실에 있는데, 이따 술맛방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꺼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겨유리님, 안녕하세요. 겨유리님. 여우랑면은 맛이 저기 너구리 맛이에요. 너구리. 둘다 똑같아요. 맛이 똑같아. 너구리는 근데 비싸지 않습니까? 한두배 이상 비싼 것 같은데? 가성비, 저기,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여우랑면 먹는 게 나아요.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하시면. 최소 비용으로 너구리의 효과를 기대하고 싶으면 여우라면 먹는 게 낫습니다. 여우라면 뭐 2,000원도 안 한다 그러는데.
배 왕점 없는데? 배 왕점 없는데, 이렇게 배에다 힘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어느 쪽에 왕자가 이제 생길 거다라는 게 이게 보여, 보이게. 계속 운동하면 왕자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생기면 내가 보여드리죠. 운동을 제가 뛰는 운동밖에 안 해가지고, 좀 저기, 무산소 운동도 해야 되는데, 뛰는 운동밖에 안 해요. 나뭐 허언증 있냐고 그러는데. 허언증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본 BJ는 저희 허언증 있습니다. 허언증. 자, 이두 조각만 먹고 술 먹방 하도록 할게요. 두 조각만 먹고. 작년 5월에 처음 방송했어요. 작년 5월에. 1년 조금 안 됐어요. 피자가 17,900원. 이거 교촌 레드 오리지널이 16,000원.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거까지 먹으려는데 요것도 이제 술 안주로 해서 먹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먹고, 나머지는 이제 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따가 저기, 무슨 복분자 막걸리도 내가 사놨거든요? 복분자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맥주하고, 그다음에 소주랑. 해서 먹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 종료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술 먹방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